안타깝게도 한국인의 독서량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칩니다. 20세 이상 성인이 한 해 동안 읽는 책은 2007년 기준 12.1권, 2013년에는 9.2권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책은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서 아무래도 이제 다니면서 읽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고, 스마트폰 계속 보고 웹툰도 많이 보다 보니까 책은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때문에 멀어지게 된 독서.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67%는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스마트폰과 더 친한 현대인을 위해 독서의 형태도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읽어 녹음한 오디오북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이건 장난이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봉순이 언니는 없었다. 현대 오디오북 자주 이용하세요? 우선 책은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운데 오디오북은 걸어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어서 책하고 이제 접할 시간이 그만큼 길어져서 종종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자책도 등장했습니다. 전자책, 즉 이북이란 종이 대신 디지털 파일로 글을 읽는 차세대 서적을 말하는데요. 이 전자책은 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북은 이미 절반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전자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주로 해서 전자 콘텐츠가 올해 아주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훨씬 더 시장 자체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책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현대인이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원하는 책을 구입하면 손쉽게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책도 자주 보시는 편이세요? 네, 제가 독서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자책을 읽을 수 있어서 자주 읽고 있습니다.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아이템인 전자책 단말기도 등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가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써가지고 전자책을 장시간 독서하게 되면은 눈에 많이 피로 또는 부담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 전용 단말기는 읽는 분들에게 있어서 최적화돼서 만들어져 있어서 국내에서도 전자책을 많이 사거나 읽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석헌 씨는 얼마 전부터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책을 구입하고 무겁게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 때문에 독서를 멀리했던 그는 이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